네, 첫 번째로 디지파이의 박노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디지파이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한국에서 음향 영상기기를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해가지고 아시아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럽, 미주 시장까지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디지파이가 지난해 출시한 S1, 해외시장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S1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페라 S1은 와이어리스 이어폰으로서는 아마 세계 최초로 무손실 음질, 즉 미국의 클리어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ISM 밴드 모듈을 사용하고 있고요. 브루투스하고 달리 전혀 손실이, 원음에 손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시는 무선 이어폰 S5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S5는 지금 이 아이팟 전용 모델이고요. 저희가 S1 출시하고서 해외 호평을 받았고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아이팟용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팟용 제품에서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자체에서 이어폰 자체에서 아이팟의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어폰을 보니까 이어폰 쪽에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튼 내에서 통상 우리가 이제 아이팟을 들고서 볼륨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버튼 네 개의 버튼에서 볼륨을 올리고 또 볼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스탑을 시키고 플레이를 시키고 다음 곡, 이전 곡, 그 다음에 아이팟 자체를 가방에 넣어놓은 상태에서도 파워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디지파이의 오늘 가지고 나오신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디지파이의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는 지금 지난달에 10월부로 일본에 디지파이 재팬을 설립을 했고요. 우선 일본 시장에 음향기기 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넓습니다만 일본 시장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일본을 먼저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 외에 미주, 북미 뭐 여러 군데 지금 샘플들이 나가서 공략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저희 디지파이 제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